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이제 공정거래 그룹에서 공정거래 담당하고 있는 박종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오늘 총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6시간 동안 오늘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그 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곧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요즘 워낙 핫한 법이다 보니까 또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간략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절차,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주로 공정위에서 이제 조사를 할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이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사건인지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거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다,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겠다라고 하면 사건 심사 착수 보고라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심사불구의 시로 사건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정원, 공정거래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성립이 안 되면 다시 공정위의 사건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되면은 무혐의 또는 심의 절차 종료 그리고 경고의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심사 절차 종료라는 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는 법 위반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또는 신고에 취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 절차를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이 이제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 후에 이제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피시민한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보고서 전까지가 조사 단계, 그리고 심사 보고서를 이제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면은 심의 단계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 일정 기한을 주고 피시민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심의는 기본적으로 한 번. 그렇지만 사안이 좀 복잡하게 되면은 뭐두 번, 세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히 유통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한 번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뭐 규모나 여러 가지 쟁점에 따라 이제 소회의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전원회의로도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회의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쟁점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원회의로 다시 그 심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회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 종류는 이제 경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경고한다라는 거고,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점이 일정 부분 부과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단순 경고만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에는 반복 금지 명령, 그래서 재발 방지 명령과 이제 통지 명령,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지급 명령, 대금 미지급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이제 부과가 될수 있는데요. 대규모 유통법 같은 경우는 좀 과징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그 다양한 조문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몇백억 정도 그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과징금 부분이 상당히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받게 되면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 단계. 즉, 이의신청은 이제 공정위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불복을 하는 절차인데,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전부 30일 이내고요. 이 불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불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제 전원에 의해서 공정위에서 한번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 법리적이나 이런 부분을 이유로 받아주는 부분이 많지 않고, 대체로는 어떤 그 사이에 어떤 판결이 있었다든가, 위원회 판단과 다른 판결이 있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는 게 이제 기존 선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 부분이 있는데 유통법에서는 고발 형사처벌 대상인 게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에 고발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유통법은 기본적으로 고발 대상인 것이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한정이 되는데 배타조건부 거래, 그리고 경영정보 요구, 그다음에 시정명령 불이행, 그리고 보복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만 돼 있고 그 외의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발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재를 받은 게 있다면 동종의 위반 행위는 이제 고발 위험도 일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개관에 대해서 이제 유통법이 어떤 부분을 이제 규율하고 있는 법인지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래 구조를 보면 납품업자가 대규모업자한테 이제 상품을 공급하고 또는 물론 임대차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자가 가맹점 또는 소비자한테 상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 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상품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품 대금을 감액한다든지 또는 지급 기한을 미준수한다든지 또는 판촉 비용 부담, 그다음에 배타적 거래 강요, 그리고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이익 제공, 그리고 보복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매장과 관련해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그래서 소위 이제 파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업원 사용 부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영업시간 구속, 그리고 매장 설비 비용 배상,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 유통업자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고 있어서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유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오픈마켓, 그래서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중개 거래 구조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제 그 영역에서는 공정거래법이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었다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이 되면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규율이 될 거래 구조입니다. 네, 먼저 용어의 이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직매입거래라는 용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상법상 민법상 매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것, 이게 이제 유통법에서는 직매입 거래라고 용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 책임 부담을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 그래서 좀그 경제적 관점에서 어렵게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쉽게 보자면 단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한다. 라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반품 같은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